송창희 씨가 이제 별빛 창이라면은 윤준호 씨의 별명이 윤다르크. 심지어 우리 윤여정 선생님을 혼낸 적이 있다고. 그 대선배님이신데. 아, 제가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직언을 잘해요. 그러니까 솔직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하셔가지고, 예, 나 너한테 혼난 윤여정이다. 어머! 그러니까 배차 타고 가다가 둘이 막 얘기하면서 제 의견을 강하게 어필해가지고. 아,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. 뭐 이렇게 얘기했구나. 네, 근데 이제 선생님 그만큼 열려 계신 게 다 받아주시고. 틀린 거는 못 보죠. 네. 끝까지. 네, 저는 그냥 다 얘기하는 편이에요. 그걸 좀 잘 못 숨기는 게 문제예요. 김구라급 그 직설.